진짜 요거 대종원에서 인기 있는 나무죠? 지금 주먹인데 약간 수정은 한 800년에서 한 900년으로 보는데 여기 이제 일본에서 아우쿠를 가져왔는데 네. 다 죽고 이거 하나 살은 거예요. 와, 몇 년 전에 그렇게? 네, 한 7년. 아, 7년. 네. 7년인데 얘 하나만 남은 거예요? 네, 다 죽고. 그러면은 희소성이 좀 확실히 있겠네요. 근데 희소성은 좀 이렇게 큰 것들은 이 자연사는 이렇게 굉장히 드물어요. 이제 일본에서 들어온 것들이 좀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가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제 또 저는 몸 크기하고 이런 곡을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은 뭐 서로 다 상충되는데 최소 몇억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. 근데 이 나무가 어떤 곡이 가장 핵심이에요? 이게 이제 짧으면서 이 짧은데 밑에서부터 이렇게 꺾여지면서 네네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이 자라면서 네. 다 죽고 이제 요것만 남았는 거예요. 네네 남았기 때문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지금 단엽을 좀 많이 했거든요. 네네 이제 잎속기를 많이 하고 다시 자라는 중인데. 요거는 이제 일부는 조금 수정을 할 거예요. 저 밑에 부분에. 아. 요거 이제 요 가지가 앞쪽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올라. 요 한 가지를 앞쪽으로 요렇게 앉힐 거예요. 아, 뒤로 가가지고 앞으로 모양이 조금 더 나온 게 훨씬 이쁠 것 같네요. 한 이게 한 45점? 45점 정도 될 거예요. 이제 뭐 이런 살이나. 야, 이거를 진짜 그 외국에서 옮겨올 때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, 살리기가. 컨테이너로 가져와서 뿌리를 빻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. 컨테이너로 가져왔기 때문에 좀 세력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유일하게 이거 하나만 딱 저기 하셔가지고 야. 이게 되게 소중한 나무네요, 그러면. 그렇죠. 네. 근데 이거를 뭐 대표님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핵심이라 뭐 누가 팔라고 그래도 그냥 안 팔고 계속 가지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인데. 근데 서로가 맞아야 되죠. 아, 금액 맞으면 팔 의향이 있다는 거네요. 근데 이게 사실은 웬만한 사람은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. 여기 지금 사이즈가 밑에 사각형 사이즈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지? 이게 폭이 한 40점이 좀 넘어요, 이게. 지금 그렇죠. 이 사리 맛을 이쪽에 보면 사리가 이렇게 가서 사리 맛을 보는 거죠. 사리 맛을 보면서. 근데 저 사리 위에다가 저기 뭐야? 저거 뭐예요? 그거는 이제 여기 이제 라이트를 달아 놓은 건데 이제 솔라 라이트를 달고 밤에는 이제 저 이렇게 지나가면 좀 반짝거리면서 보이게 고가의 나무에다가 좀 약간 근데요. 여기에서 보는 그 사리가 이렇게 모양도 뭔가 있는 것 같아요. 예, 잘 봤습니다. 이거는 저 서부해당이라는 건데. 네. 서부해당이 지금 열매 열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? 이 가지가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이게 30년을 이렇게 키웠어요. 여기서부터 이 몽댕이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를 받아낸 거예요. 야, 30년간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해서. 야. 이게 잘 자라지도 않아요. 그래서 30년을 키웠대요. 아, 그러니까 대표님 키우신 거 아니고? 네, 진도에서 가져왔는데. 네. 이게 가져온 거는 올 봄에 가져왔는데. 아, 올 봄에? 네. 아. 이게 앞이에요. 요 정면으로?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하기가. 땅에 심을 거냐, 아니면 그냥 놔둘 거냐, 이제 고민 좀 해봐야 돼요. 아, 그럼 총 수령이 30년 된 거예요? 넘죠. 그 위에서만, 이제 이 사람, 그 위에서 이걸 받기까지. 그러니까 이 굵은 나무 그냥 몽둥이 하나 가지고 30년 동안 저렇게 만들고 작은 거를 심어가지고 그 한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이게 노력이 이제, 많이 들어갔네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봄에 꽃이 약 분홍 꽃이 피면서 저기 하고 그러니까 열매도 많이 달고 꽃이 제일 먼저 얘가 빨리 피더라고요. 대표님은 이거 올 봄에 구입하셨으니까 이거가 이제 뭐 앞으로 또 소장을 오랫동안 하시고 또 그분한테 가서 그분이 30년간 이거 만들었다는 거 얘기를 듣고 그분하고 이제 쇼부를 보셔가지고 구입해가지고 오셨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 나무를 보면 이게 상처예요. 여기 잘랐다는 얘기예요. 상처가 보여요. 그리고 옆에서 가지를 받아낸 거예요. 이게 그러면서 이게 다 그 상처를 마무리가 된 거죠. 이건 아직까지 이쪽에서는 이제 상처가 이렇게 올라서 조금 남았어요. 네네. 이만큼 다 카로스가 있습니다. 이게 이렇게 카로스까지는 뭐 상당히 오래 걸릴 거고. 그러니까 여기까지는
여기 잘라가지고 이걸 받아서 만들어냈다는 게 상당히 그 이 사람도 이거를 애착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. 공을 많이 들인 거네요. 30년 네. 동안 이 가지 하나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네. 얇은 가지들을 계속 받아낸 거니까. 요거보다는 조금 나은 게 이제 대구에 있는데. 예. 그 양반은 이거를 해당이라고 샀는데 이게 예. 수사해당이라고 샀는데 이게 서부해당이야. 그걸 550만 원 주고 샀더라고. 아 대구에서. 이제 이것도 이제 전라도 목포에서 그 양반은 사왔는데. 예. 나는 진도에서 가져왔어. 야 진도에서 가져오셨고. 그 양반은 요거보다 수영이 좀 잘 생겼대. 예. 그래서 이게 한 550만 원 주고. 아. 그것도 나쁜 금액은 아니더라고. 예, 예. 잘 사와. 수영이 아무래도 좋으니까. 예. 알겠습니다, 요거. 서부 해당아. 예.